네, 2014년 1월 1일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신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아, 민호 씨는 올해 계획 세우셨어요? 올해 계획이요? 예, 저는 뭐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 영화 때문에 많이 바쁘죠. 그러시구나. 예, 올해 9월까지는 계속 바쁘고요. 네. 민호 씨는 올해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좀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 그래서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운동을 좀 꾸준히 하려고 해서 저희 애하고 저하고 저희 남편은 뭐 워낙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이하고 좀 많이 놀기. 저는 지금까지는 놀아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같이 놀, 정말 진짜 제가 재밌어서 노는 그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육아가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한 통계를 보면요. 네. 기혼 여성 86%가 육아 스트레스로 탈모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정말 아이를 육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네. 여성분들께 남자분들 이렇게 참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죠? 탈모가 여자분들한테. 네. 그래서 저도 직접 경험을 못해봤어요. 네. 네. 하지만 방송 진행하면서 보니까 정말 육아 스트레스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통계를 들을 때는 정말이야? 막 이렇게 놀라운데 지금 이 통계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런 탈모...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아, 다행히도 저는. 아, 저희 친정 엄마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 책임감이 커지고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맞아요. 지금 과연 내가 좋은 엄마, 아빠인지, 내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분을 만나보시면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 세 번째 시간 이시영 박사님께 자녀를 위한 행복 매뉴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새해 아침 좋은 꿈들 모두 꾸셨죠? 네. 제 아내가 며느리를 보더니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나 손 잡아 맞은다.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못된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손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할 말인가. 그래 그만큼 이제 애기 키우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제 이 저출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물어봤더니 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 아마 이게 제일 큰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정말 안심하고 맡길 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마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나라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이것은 차츰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기를 키운다는 일만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애들의 재달거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저 우리 연구소가 저쪽 국민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시끄럽다고 이쪽으로 우리 사무실을 정해놨어. 나는 이쪽으로 일부러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그 애들의 정말 재달거리는 소리만큼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는데 요즘 이제 그런 소리가 듣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집에서 아이를 안 키워도 골목이 어느 날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면 아하 이 녀석들 오늘 방학했구나. 네. 근데 요즘 이제 방학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골목에 애들이 없으니까 우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슨 골목 공포증이 걸리는지 애들을 밖에 지금 내놓지를 않아서 더더구나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항상 엄마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 잠시 우리가 눈을 떼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고 또 이제 차츰차츰 자라면은 아이들의 생각과 엄마들의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작은 마찰이 있고 또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는 겁니다. 애 생각이랑 내 생각이 만날 똑같으면은요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대 차이는 있어야지 그 사회가 발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참 걱정이 이 한아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좀 마음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아이니까. 네. 또 한아이니까 뭐 할아버지고 외할아버지고 전부 뭐 네가 제리다, 네가 제리다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들이 뭐 점점 기어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멋대로 합니다. 아, 요즘 우리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지멋대로 아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참을성도 없고 거칠고 정말 절제나 양보도 못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자기 절제를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 뒤에 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 뒤에. 네. 이 뒤에 이 신경 회로가 있는데 여러분 위에는 인간뇌고 저 아래는 이 본능뇌, 감정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날 때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이 인간뇌가 지성과 이성으로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누르는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는데 특히 하나에는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 내각의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저는 뭐 7남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육이라는 게 따로 필요도 없고 난 우리 엄마는 아이가 많아서 고생이다 생각했지만 요즘 하나 아이 엄마에 비하면 오히려 수월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둘째인데요. 정말 이 넷째 다섯째 아이들부터는 전부 우리가 큰 형들이 업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옷 뒤에는 맨날 그 동생은 코가 묻어가 반질반질 했던. 반질반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회성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참을성도 절로 배우게 되고요. 우선 동생을 거느리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리더십도. 또 형한테 좀 잘 비야 돼요. 이 아부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아부하는 것도. 좀 힘센 녀석한테 잘 비야 형한테 잘 비나야지 좀 한 대 덜 얻어 터지고. 이제 이런 슬기를 정말 절로 배우게 되는데 요즘 우리 하나 아이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불행한 이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멋대로 하려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쓸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좋게 정말 행복한 가정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애 시킨 대로 하고 막 웃고 즐겁고 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행복이 정말 아이는요 키우는 재미입니다. 요즘 이제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뭐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애를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하는 가정에 돌아보면은 아이한테 정이 안 간다 그럽니다. 아이는 키울 때 정입니다. 그때 정말 아파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를 간호하고 그래서 쾌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정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그 행복의 원천이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자라면 당장 뭐 유치원에 가는 나이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 가르쳐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지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난감 좋다고 자기가 가져와 버리고 또 내가 좋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쓰지 않고 자기 혼자 해버리고 또 싫다고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첫 돌이 지나면 차츰차츰 보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엄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테이블에 맛있는 케이크에서 손을 쓱 가다가도 엄마를 한번 쓱 봐요. 그럼 엄마가 이러면 손이 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돌이 지나면 보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잘 발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감정 조절이에요. 뭐 감정적으로 보면 뭐 집어먹고 싶죠. 그러나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자기가 먹어서야 될 일 같지가 않아. 그렇게 일단 엄마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감정 조절력의 기초가 아이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이 발달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초절력이 있어도 그냥 뭐 엄마야 뭐라 하든 말든 덥석 집어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는 정말 요 주의입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각별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왼종일 이 여러 가지 쉽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정말 건설적으로 잘 해결하려 그러면은 일단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여러분 자기 초절력이 부족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또 잘 이겨내지도 못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까도 제가 눈치 이야기를 했는데 눈치라는 게 꼭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 본다 그러면 되게 나쁜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어머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무슨 원인이든지. 이제 그럴 때도 막 뭐 햄버거 달라 그러고 막 뒹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엄마 기분을 보니까 아하,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난 햄버거 당장 엄마가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꼭 갖춰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